1977년 미국 출신의 미술 작가 제이크 롱스트레스는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예술가로 미술 분야에 있어서 그는 주로 미국의 풍경과 서브컬처를 다룹니다. 그는 매우 사실적인 묘사에 집중하면서도 색채와 형식에 있어서 독특하고 미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특히 그가 주로 그리는 미국 서부의 풍경 속에는 광활한 하늘과 산, 사막이 자주 등장함으로써 풍경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이면의 쓸쓸함과 고립감, 숭고함을 포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감추어진 감정과 의미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는 미술뿐 아니라 음악과 팟캐스트의 영역을 넘나들며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가족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록밴드의 리드싱어이자 기타리스트인 형 데이비드와 영화 감독인 배우자 한나 피델과도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작업은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영감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